우와, 다 바위산이야. 산세가 험한 사량도의 산행 코스는 스릴과 재미 넘치기로 유명. 등반의 묘미를 느낄 수 있고 그 절경이 아름다워 전문 산악인들도 천리길 마다 않고 찾는데요. 이 아름다운 경치를 평생 저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겠네요. 나무가 부러우세요? 평생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다가 가지 않습니까? 발걸음을 재촉하는 만큼 시야에 가득 차는 파란 바다 풍경은 지친 마음도 금세 씻어줍니다. 휴식도 잠깐! 등산의 또 다른 도전 과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훈련하시나 봐요. 아이고, 저 바람 봐도 어지러운 고난이도 코스. 아주머니 왜 이렇게 떠세요? 다리 후들거리죠. 아니 왜 다리 풀렸어? 아, 풀렸어. 몸 따로 아이고. 마음 따로 그래도 포기할 수 없죠. 조금만 힘내세요. 그렇게 고개를 넘고 넘어 드디어 맛보는 짜릿한 진짜 정상이네. 완세. 우리나라 100대 명산으로 꼽히는 사량도의 지리산. 본래의 이름은 지리망산이라는데요. 날씨가 청명한 날에 지리산까지 보인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다고 합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광에 섬 산행의 매력에 다시 한번 푹 빠져듭니다. 딱 트인 전망 보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왔어. 이 맛에 오는 거죠. 산도 오르고 멋있는 바다도 볼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사량도를 만나러 가는 길. 이분들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오셨대요. 또 바다 환경이 좋아서 예. 바다 또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잠깐만요. 있습니다. 백길을 달리는 중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깜짝 만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바다 수영합니다. 어느 섬 가세요? 야, 농계섬. 거기까지 몇 킬로 나오는데요? 2킬로요. 오. 가능해요? 오, 단체로 원을 그려요? 출발! 와, 저게 태양으로만. 와, 뜨거운 태양 아래 시원하게 바닷물살을 가르는 저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오늘 남았어요. 힘이 들어서 요거 타가졌다. 동네 주민의 허락받고 몇 개 맛보기로 했는데요. 청정바다에서 지금 막 잡아올린 멍게. 보기만 해도 싱거운 바다 향이 전해집니다. 자연산 멍게 향이 그냥 입안에서 넘고 있습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아니, 뭘 그렇게 쪽쪽 빨아드세요? 이 끄트머리가 자연산 멍게라서 이게 진짜 맛있는 거야. 깨끗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한 번 오고 싶어요. 그래. 사랑합니다. 사량도와 사랑에 풍덩 빠진 사람들. 여행의 설렘이 더해만 갑니다. 한꺼풀씩 매력을 꺼내 보이는 사량도. 내딛는 길 곳곳마다 자꾸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데요. 마을 입구에 동심이 묻어나는 예쁜 벽화. 누가 그렸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기자기하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밖에 있는 그림들 누가 그렸어요? 그래서 옥미조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제가 이 내지 초등학교 6회 졸업생인데 예. 그 당시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어린 시절 추억이 담겼다는 벽화들. 선뜻 마을 안내에 나섰는데요. 옛날에 이런 빨래대에서 맨발 걷고 예. 돌다리 건너고 예. 이렇게 할 때가 정말로 좋았죠. 아늑하고 경치 좋은 내지마을 풍경과 꼭 맞는 아기자기한 그림들. 시간이 더디 흐르는 듯한 이곳에선 잊고 지냈던 동심까지 되살아납니다.
담장 넘고 이 옛날에 이 어린 시절에 이거 보면 옛날 민속 노래 눈튼 게.